북한 미사일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자유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단호한 대응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국방부가 한미참수 작전 영상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강범규 기자, 네. 어떤 무기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김정은 참수작전, 이른바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먼저 현무, 지대지 미사일이죠. 현무가 발사되는 장면을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우러스라고 하는 5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김정은의 집무실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슬램이얼이라고 하는 그 공대지 미사일과 B-1B 그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이제 출격하는 모습까지 이제 공개가 이제 됐는데요. 자세한 뭐 영상 직접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무의 발사 장면입니다. 우리 미사일 뭐 무력 시위라고 이제 보도가 많이 됐던 지금 이 장면인데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뭐 타우러스라고 하는 영상에 나오면은 이제 타우러스라는 그 공대지 미사일이 이렇게 발사가 되는 장면도 지금 국방부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제 보면은 좀 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조종사가 버튼을 누르고 이 미사일이 날아가서 이 인민무력부라는 그 김정은의 집무실까지 타격을 하고 불바다가 된 이 인공기까지 등장하면서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이제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예. 저게 지금 타우러스 미사일이죠. 지금 비행 전투기에서 발사가 돼서 날아가서 저렇게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렇게 정확하게 500km까지 날아가서 이렇게 조그만 저 공간까지 타격할 수 있다라는 정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영상이 좀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 대표님, 네. 지금 저 타우러스 미사일 저도 영상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게 굉장히 정밀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김정은의 집무실까지 타격이 가능한 건가요? 네, 타격 가능하죠. 왜냐하면 500km 정도 밖에서 쏘아서 한 1m 정도의 타겟에 정확하게 명중을 1m 오차범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저 강병규 기자께서 슬램 ER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슬램 ER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공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거리 순항. 그렇죠. 예. 그건 270km를 날아가는데 그건 오차범위가 2m입니다. 네. 사정거리는 반으로 짧은데 오차범위 2m. 그리고 슬램 ER 같은 경우는 탄두 중량이 한 500파운드, 한 23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타우러스는 한 480kg. 즉, 슬램 ER보다 두 배 정도 더 위력이 강하면서 두 배 정도 멀리 날아가고 두 배 정도 정밀한 것이죠. 네. 자, 그럼 우리 대전 정도에서 발사를 한다, 전투기에서 발사한다 네. 그러면 저기 뭐 북한을 넘어갈 필요도 없이 평양에 있는 김정은 집무실을 때릴 수 있다 이거 이제 김정은이 집무실에 있다면 집무실에 지하에 있지 않고 집무실에 있다면 때릴 수 있는데 지하도 또 일부 타격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수직으로 내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하 6m 정도 강화 콘크리트 6m 정도를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6m까지 뚫을 수 있다. 이현수 기자, 근데 저도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해봤지만 네. 국방부가 이렇게 김정은 참수작전에 쓰일 무기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무기를 대량으로 영상을 공개한 그렇죠.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력 시위를 지시를 하고 또 국방부에서 이렇게 대량 참수작전 관련 영상을 공개한 것 자체가 모두 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을 이야기할 때 보통 문 대통령의 성을 따서 달빛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과거에 햇볕 정책이랑도 비교되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사실 이번 대응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이 상당히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지금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확고한 미사일 연합 대응 태세를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무력 시위도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한다. 이런 약간 고무적인 반응도 보내왔다는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방금 전에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어제 발사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저 영상입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됐고 1초, 0초 발사됩니다. 조금 전에 공개한 거여가지고 대표님도 처음 보시죠? 네, 전형적으로 이제 액체 연료 로켓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불꽃이 촛불처럼 이렇게 모아지지 않습니까? 네. 저런 것들은 이제 액체 연료, 치마처럼 펼쳐지면 고체 연료. 그래서 이제 멀리 날아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액체가 더 좋아요. 그래서 액체 연료를 쓰고 갔고, 그리고 이제 불행 중 다행 또는 다행 중 불행, 뭐 다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은 했으나 트럭에 싣고 가서 이동은 했으나 그 트럭에서 바로 발사하지 않고 끄집어내어서 스탠드형 발사를 했거든요. 자, 어저께 보니까 네. 대형 그 이동식 이동식 차량으로 실어 날라오긴 했는데 네. 저걸 저렇게 발사대를 세워놓고 또 세워 발사를 한 거죠? 그렇죠. 저 트럭에서 바로 기립을 해서 저기서 쏘는 게 아니고 저 트럭은 단지 싣고 오는 어떤 트레일러의 역할만 했고 그걸 따로 끄집어내어서 지금 따로 세워놓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저걸 가지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그만큼 발사 준비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첩보위성이나 이런 어떤 그 정찰자산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세워놓고 트럭은 빠지지 않습니까? 저만큼 이제 오래 걸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어떤 사일로, 그러니까 기지에서부터 발사를 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상대 어떤 선제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데, 저렇게 이동을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받을 수 없지만, 다만, 발사 준비 과정이 길기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신 대표님. 네. 북한이 지난 5월 14일에도, 저와 비슷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때도 네. 고도가 2,000km 이상 올라갔었고 네. 7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이번에 비슷한 재원인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한미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의지를 보이는 겁니까? 그때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완성입니다. 지금 완성 그렇죠. 단계로 갔다? 네. 완성이죠. 이제 완성 단계로 간 게 아니고 네. 그때는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었고 네. 지금은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작년 9월 달부터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미국이 선제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화성 12호 그때 2,111km까지 올라갔다가 787km를 날아갔는데 그때는 준비되는 과정이었어요. 그 미사일은 뭐 제가 판단할 때 한 6,500에서 7,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로켓이라고 판단을 하고 네. 오늘 어제 쏘았던 이 미사일은 2,800km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자막에는 한 8,000에서 9,000km라고 나오는데 저는 10,000km 이상으로 봅니다. 왜냐? 8,000km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6,500km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예요. 그런데 네. 알래스카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는 어디냐? 캘리포니아예요. 네. 그 뭐 캐나다를 공격할 이유도 없고 태평양을 공격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6,500km에서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9,500k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LA예요. 그래서 미사일 또 특히 미국이 이렇게 지금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제 캘리포니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확인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반면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북한의 보도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시였다. 경례하는 최고령사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발사의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셨다는 소식에 접하고 저희 가슴은 막 환희로 끓어넘치고 있습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라는 노랫말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오늘 노동신문 보니까 김정은이 저 미사일 발사 성공한 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좀 불쾌했을 것이다. 독립기념일에 선물 보따리가 불쾌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자주 또 보내겠다. 앞으로도 선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좀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김정은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바마 그 대통령 전 대통령은 대학 다닐 때부터 평화주의자였고 네. 비핵주의자였고 그런 분이었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그 어떤 국내 정치적 기반이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좀 약해요. 여러 가지 스캔들에 지금 휩싸여 있고 또 재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선을 하려면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지난 100년 이래로 미국 본토를 워싱턴 DC를 LA를 핵무기로 불바다시켜 뭐 버리겠다라고 저렇게 서슴없이 공언한 나라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좀 완곡한 표현으로 하던 나라는 소련이 있었는데 망하고 없었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존한 유일한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하는 저 나라를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힘들겠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 선물 보따리를 자주 내놓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더 자극을 해서 치킨 게임을 벌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치킨 게임은 상대가 서로가 좀 덩치가 비슷해야 됐는데 지금 덩치 차이가 너무 나는 상황에서 또는 트럼프 대통령도 치킨 게임을 즐기는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상대를 조금 잘못 고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도 저에게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은 다음에 트위터에다가 디스 가이라는 표현. 그렇죠. 이 친구, 이 녀석.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 이렇게 비아냥 걸렸는데 거기에 보란 듯이 김정은은 또 선물 보따리 보냈는데 어때 이렇게 좀 자극하는 모양새예요. 그렇죠. 또 미국을 향하기도 하고 내부 체제 결속 용이기도 한 것 같은 게 노동신문을 보면 6명 가운데서 5명 정도를 이 화성 14형 시험 발사 관련 성공 소식을 담았더라고요. 특히 뭐 노동신문을 보면 그 발사 준비 과정에 김정은이 갔던 현장들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만족해하면서 웃는 사진들 그리고 친필 서명까지 실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김정은의 모습이 네. 오늘 또 노동신문에 공개가 됐는데 김정은의 집무실도 공개가 되고 김정은의 글씨체도 공개가 되는데 또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강병기 기자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김정은과 김정일, 아빠 김정일의 글씨체를 좀 비교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약간 일반적으로 쓰는 글씨체랑 좀 다르게 오른쪽 위로 이렇게 흘겨 쓰는 듯한 45도 정도 이렇게 올려가면서 썼군요. 예, 4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어제 공개된 김정은의 그 서명이고요. 자, 이 오른쪽에 보는 예, 보시는 게 예, 김정일의 그런 생전 그 서체입니다. 예, 보면은 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일단 다 45도 각도로 약간 위로 흘겨 쓰는 듯한 느낌이고요. 약간 뭐 정자로 쓰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흘겨 쓰는 느낌이죠. 이게 사실 아버지와 아들 그 필체가 이 글씨체가 사실 똑같은 사람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다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아빠 그리고 그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내려오는 그 3대 세습의 정통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서체를 계속 예, 계속 닮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거기에 북한에서는 주체 서체라고 부르는 건데요. 김정은이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할 때마다 이렇게 수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네네네. 직접 서명하고 지시하는 내용, 글자체를 네. 보여주거든요. 네네. 그만큼 중요한 문서인데 거기에 그 3대가 정권을 쥐고 있는 3대가 저런 글씨체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그 무슨 인증샷처럼 보여주는 아, 그렇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아까 뭐 이현수 기자가 설명했지만 사실 북한 정권 3대 세습하면서 이 체제 결속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버지 김일성은 태양 서체, 그리고 뭐 김정일은 이제 뭐 백두산 서체, 그리고 김정은은 주체 필체 이렇게 다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버지 글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글을 쓴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할아버지처럼 또 아버지가 해왔던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북한을 뭐 잘 꾸려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액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 김정은이 지금 그 왜 더 인기 있는 김일성의 필체를 네. 따라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덜한 김정일을 따라했을까요?
지금 모양은 자기의 어떤 외모, 덩치, 또 말투 이런 것들은 김일성을 그렇죠. 아주 흉내내고 일부러 살도 찌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도 하고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게 만들고 뭐 액션 모든 것을 박수치는 모습 다 그렇게 따라하죠. 그러면 김정일은 김일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지만 그래도 김정일도 팬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글씨체만이라도 김정일을 따라해서 그 어떤 3대 세습의 정통성을 다 자기가 한 몸에 외모는 김일성 그리고 어떤 그 내면적인 어떤 그 어떤 인성은 또 김정일 이런 식으로 다 나에게 다 들어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체는 또 아버지를 따라한 것입니다. 저도 주체 사상 북한의 저런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대적하게 했던 그 원동력 핵실험 북한 핵 문제도 아버지 김정일이 계속 기획해서 만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일성 때 시작을 해서 김정일이 그 싹을 틔웠죠. 네. 자 이렇게 북핵 위기가 또 저희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오늘 오전 긴급하게 전체회를 열고 군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장관 야당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넘어서서는 안 될 금지선, 레드라인이라 하나요? 그게 우리 정부 입장은 뭐예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레드라인이다라고 정하고 그에 따른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판단과 조치가 있지 않겠나? 완전히 뭐 남의 얘기하듯이 하세요? 아직까지는 국방부 장관이시잖아요. 아니 추경하면서 그런 게 국방부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예? 이게 말로만 나라 지키는 나라 아니냐 이게 정부가 말이야. 이 사드 연내 배치 가능합니까 장관님? 자 야당의 질타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했다기 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그렇죠.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라 조금 아이러니한 그렇죠. 상황이긴 한데요. 그 지금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건 그 대선 때부터 지적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 지적의 좀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오늘 범보수 정당 대표들은 아침 회의에서 좀 격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이 흉기를 들고 겁박을 하는데 말로 하자고 애걸복걸 할 거냐 통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 측의 도발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래도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 좀 뭔가 기조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인규 대표님. 네.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 미국까지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과의 대화 괜찮다, 우리도 지지한다 이 약속을 받고 왔는데 정작 받고 오자마자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네. 남북관계, 미국까지 얽혀있는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도권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조라는 것은 이제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하겠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주도권은 우리가 지금 행사하기 힘들게 되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핵을 개발했어요. 그건 주제의 사실이고 거기다가 이 핵을 가지고 북한 스스로가 전 세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질서의 문제입니다. 세계 질서의 문제고 세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부터 이제 G20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게 포함되는 모든 어떤 열강들, 강대국들의 모두의 공통적인 어떤 안보 문제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하고 우리가 우리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나머지 G19의 어떤 뜻과는 다르게 우리가 다른 쪽으로 끌고 간다든지 할 수 있는 명분은 좀 적지 않느냐. 만약에 북한의 핵이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세계도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 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세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세계의 일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그 대화와 압박, 즉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건 좋지만 모든 것을 대화로 가자라고 우리가 끌고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대북 정책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공부도 많이 했을 텐데 이번엔 또 난감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또 외교적으로 매우 좀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 간의 대북 공조에 튼튼히 해놓고 왔고
G20 정상회를 앞두고 있는 직전인데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북한 무력 도발로 뭔가 분위기가 나빠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뭔가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란 책을 보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상황을 좀 회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2006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남북관계가 엄청 훈풍이 불고 있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뭔가 국제사회 분위기가 얼어붙었었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고 보니 역시 아쉬운 게 공백 없이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남북관계는 훨씬 많은 진도가 나갔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한미 간에 공조를 해놓고 왔고 뭔가 외교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무력 도발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독일로 출국하는 데 있어서 뭔가 베를린 선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분위기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가요? 오늘 오전에 그 G20 정상회담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 유난히 좀 굳은 표정이었어요. 네, 어떻게 봤습니까? 뭐 일단 이번 사태로 인해서 독일에서 발표할 신베를린 선언의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라고 전해지는데 일단 영상 보시면요. 일단 왼쪽에는 밝은 표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출국을 나서는데 오른쪽에 그 이 영상, 오늘 영상인데 지금 입을 좀 굳게 다물고 있죠. 뭐 계속 좀 무뚝뚝한 표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손을 잡고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김정숙 여사와 손을 잡지 않고 최대한 담담하게 예, 이렇게 출국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더불어서 이제 대통령이 나가니까 청와대 그 다음 서열인 비서실장에도 역시 좀 마음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상당히 이렇게 방긋 웃고 사람들 이렇게 툭 치면서 좀 격려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른쪽에는 그보다는 좀 많이 굳어진 표정, 긴장된 표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청와대를 비게 되니까 오늘 아침에 무력 시위 잘 됐는지 한번 재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그 이런 수공했습니까? 네. 다 됐고요. 예. 무력 시위로 그렇게 일단 보도 자료 자체가 무력 시위로 나왔습니다. 네, 북핵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독일을 찾는 문재인 대통령, 또 독일 하면은 우리나라 또 통동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의 부분이 있어서 많은 역대 대통령이 가서 여러 가지 선언을 했었는데요. 어떤 선언을 내놓을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다음 데스킹 주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